대통령은 검찰총장 직무복귀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니 놀라라. 아니 뭐 하는 거야?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로 왜 이렇게 결정문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나 그 내용을 따져보면 징계 사유의 엄중함 그 자체는 상당 부분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다. 판사 사찰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위중하다. 검찰개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검찰권의 남용,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법원의 인용 결정이 부당하다거나 그런 얘기는 안 하신 건가요? 그럼? 행정부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징계 내용에 대해서 사법부가 일부의 내용, 절차를 너무 과하게 바라본 결과가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 사법의 정치와 검찰의 정치와 이런 부분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개혁의 내용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그 아까 사법의 정치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사법이라는 거는 법원이나 이런 아니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와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크리스마스는 또 오후는 또 즐겁게. 오후에는 뭐 없었던지. 아 저도 우리 이제 우리 딸이 길냥이를 봄에 데리고 왔는데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야.